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야. 오늘 1:1 사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주문하고 거의 한 20일? 한 달 만에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한 아이언맨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언맨 건틀렛 되겠습니다. 이야, 짜잔! 요 녀석입니다. 제가 하스브로 레전드 기어 제품들 꽤 많이 보여드렸죠. 1:1 사이즈고요. 실제로 착용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아이언 건틀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 건틀렛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요거 보는데도 뭐 살짝 네, 뭉클하죠? 저는 인터넷으로 하스브로 건틀렛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만 9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가인지 원래는 좀 더 싼데 프리미엄이 붙은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봐도 17만 9천원이더라고요. 제가 인피니티 건틀렛은 요거보다 좀 싸게 샀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는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려고 뜨자마자 결제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왔습니다. 해외에는 이거 뭐 빨리 받아보시면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국내에는 이제 막 받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주먹을 쥐고 있는 아이언맨의 건틀렛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워 건틀렛이라고도 써 있고 이쪽에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느낌, 또 살짝 손을 펴고 있는 느낌, 여기는 손바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 아래 빼고는 건틀렛이 다양하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49.6cm, 50cm에 달하는 느낌. 19.5인치짜리. 어머. 손가락이 좀 찌어있는 느낌이에요. 살짝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줄게요. 자, 멋있습니다. 오, 이렇게 또 빠지고요. 비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의 건틀렛 되겠습니다. 우! 와, 오! 요 손바닥도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아. 인피니티 건틀렛이랑은 또 다르게 오른손입니다, 그쵸? 인피니티 건틀렛은 왼손이었고 처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인피니티 스톤들을 막 이렇게 넣어서 해보다가 로켓이 놀래켜가지고 배너 박사와 토니가 좀 놀랐던 뭐 그런 재밌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언맨의 색깔 그대로 가지고는 있는데 버건디가 조금은 죽은 듯한 느낌이에요. 화사한 버건디는 아니고 이런 느낌입니다. 안쪽은 근데 진짜 멋있어요. 와,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관절들의 까만색 표현들. 엔드게임 스포였습니다. 말했다 끝. 그 최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피니티 건틀렛 쫙 잡을 때 제대로 쫙 잡으려고 미끄러짐 방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 미끄러진 방지면 이따가 뭐 좀 한번 해볼까요? 그때 보여드렸던 인피니티 건틀렛과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잡는 링이 하나 있고 이 안쪽에 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잡을 수 있는 링들이 있고요. 거기에 쥐일 수 있는 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지금 잡고 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구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딱 걸려주면 여기서 요거를 딱 펼쳐주면 다섯 손가락이 다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불이 들어오는지 소리가 나오는지를 또 테스트해야 되겠죠? 건전지는 요 부분에 넣으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이게 통째로 이렇게 뽑힙니다. 이렇게 뽑히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건전지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AA 건전지를 3개를 넣어주면요. 소리가 일단 안 나는데요. 파워 버튼이 없나? 파워 버튼은 이거라고? 우와! 마인드 스톤이 파워 버튼이에요. 이거 눌러주면 소리가 인피니티 건틀렛이랑 또 소리가 다릅니다. 한번 꼼지락거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넣어보고요. 인피니티 스톤 6개 불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와, 녹색이 생각보다 불이 굉장히 더 화끈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부려줍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이랑 소리가 확연히 다르죠. 뭔가 더 기계적인 느낌, 사이버틱한 느낌이 듭니다.
요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인지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손가락 구부러뜨릴 때랑 오래 쥐고 있거나 해서 하는 거랑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해놓으면 잠겨지는 느낌. 풀면 어머,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지금 지 혼자 그런 거다. 어, 이렇게 가. 아까운 거는 이 핑거 스냅이 안 된다라는 거. 탁! 핑거 스냅 하는 것 좀 보이나요? 사실 이건 전시라기보다는 좀 가지고 놀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건틀렛이 핫토이로 출시가 됩니다. 그건 한 60만 원대긴 한데 요거는 17만 9천 원, 1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사실은 뭐 따라올 수는 없죠. 요거만 가져오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피니티 건틀렛도 가져와 봤습니다. 하스브로 인피니티 건틀렛 등장이요! 그러면 이거 양손에, 왼손, 오른손에 낄 수 있겠다. 소리가 달라요. 인피니티 건틀렛 보여드리면요. 떨어뜨려가지고 이 검지가 지금 부러졌어. 지금 덜렁덜렁해요. 소리를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 눌러주면 이런 소리가 난다면 다른 소리가 나죠. 꼼지락거릴 때도 나는 소리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리라면 다른 소리가 납니다. 카마! 콜라보! 바닥 자체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좀 예쁜 느낌이 있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인스톤이 좀 노란색인데 얘는 좀 약간 거의 주황색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소울스톤도 조금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건포도들은 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접지를 잘 하라고 끈끈이처럼 돼 있잖아요. 실제로 끈끈하진 않는데 뭔가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예전에 보내주셨던 이상훈 TV 컵인데요. 찰랑찰랑 물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상훈은 인피니티 건틀렛, 아이언맨 건틀렛으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도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이렇게 들면은, 물을 못 먹잖아. 오! 걸었어! 아. 여기 잡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힘이 안 돼. 요건 안 되니까, 요렇게 잡는 것만 한번 제가 쥐어줘 볼게요. 요건 되잖아요? 네,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 위험해. 아! 물 마셨어! 성공! 됐다! 자, 이쪽으로 내볼까요? 이거 봐, 그럴싸하잖아. 온갖. 아, 근데 좀 꽉 잡아도 빠질 것 같아. 리뷰 중에 마시는 생수 한 잔의 여유. 이상훈 TV, TV. 오,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 됩니다.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더. 소리가 다르니까 또 물 맛이 또 다르잖아요. 확실히 얘가 좀 더 쉽고 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느낌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 건틀렛 1:1 사이즈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가격대가 사실은 10만원 중반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고가일 수도 있겠지만 인피니티 건틀렛처럼 멸리르처럼 조금 싸졌을 때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시를 멋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핫토이 1:1 사이즈 아이언맨 건틀렛을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나는 뭔가 액티브하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스브로 아이언맨 건틀렛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올 거예요. 안녕.